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s to your. 안녕하세요, 예건입니다. 오늘도 닥전마을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닥전마을 카페는 팝과 가요의 전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첫 회를 엘비스 프레슬리로 진행하였는데요. 많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희망이 보이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닥전마을 카페 2회에서 소개할 아티스트는 현대음악의 혁신가 비틀즈입니다. 비틀즈는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스타로 이루어진 4인조 밴드로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로 남았죠. 오늘은 비틀즈의 명곡을 선곡하여 멋진 연주와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두 아티스트 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더독 밴드의 리더, 피아니스트 가온다님. 얼마 전 락계의 전설 김정선님과 합동 공연을 마치고 온 온더독 밴드의 보컬리스트 권혁준님. 시키는 배
fine. Come on and twist a little closer now, and let me know that you're mine. Well, shake it, shake it, shake it now. You know that a girl. Oh, come on now, a little girl. Oh, shake it, shake it, shake it now, a little girl. Take and shout. 비틀즈는 1960년 8월부터 더 비틀즈란 그룹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의 유대와 라이브 경험을 쌓기 위해 함부르크의 클럽을 전전하며 4개월 동안 100회 이상의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을 만나게 되면서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64년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빌보드 핫 101위, 싱글 차트 1위에서 5위를 하는 등 미국에서도 큰 인기와 성공을 누렸습니다. 이후 비틀즈는 앨범을 발매하는 족족 히트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마니아를 만들어냈습니다.
I think you understand when I say there's something. I want to hold your hand. I want to hold your hand. I want to hold your hand. Oh, please say to me, you let me be your man. And please say to me, you let me hold your hand. Let me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혹시 비틀마니아라고 아시나요? 비교하자면 지금의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입니다. 미국에서 비틀즈에 열광하는 팬들을 일컬어 비틀마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비틀마니아는 15세 소녀 마샤 엘버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틀즈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비틀즈의 노래를 알게 된 마샤가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해 비틀즈 노래를 요청했고 라디오에서 비틀즈 노래인 I want to hold your hand를 구해서 틀어주었다고 합니다. 노래가 좋은 반응을 얻자 다른 라디오에서도 비틀즈의 노래를 틀기 시작했고 이때를 계기로 비틀즈의 인기가 하늘로 솟구치게 됩니다.
나는 안 나. 비틀즈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그때, 비틀즈 제5의 멤버로 불리던 비틀즈의 매니저 브라이언 엡스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 새로운 매니저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폴 맥카트린과 존 레논은 의견 충돌을 보였으며 멤버들이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달라 밴드의 분열이 가기 시작하였고, 1970년 4월 폴 맥카트리가 솔로 앨범을 발매함과 동시에 탈퇴를 선언하면서 비틀즈는 8년 만에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습니다. 비틀즈는 1966년 역사적인 리볼버 앨범을 발매 시작으로 드론 사운드, 리코더, 역재생 등 다양한 악기와 방법으로 다채로운 사운드를 선보였고요. 기존 사랑만을 노래하던 가사에 인류애, 사회, 인생, 평화 등을 노래하면서 기존의 락앤롤, 팝 같은 장르뿐만 아니라 사이키델리 음악, 포크록, 아방가르드 등 실험적인 장르를 시도하면서 성별,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장르의 음악을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아티스트들은 비틀즈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점을 보고 음악 저널, 평단, 평론가들 사이에서 비틀즈는 대중음악 역사상 최고의 아티스트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존 레논은 이 노래를 발표로 전쟁이 아닌 평화와 사랑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비틀즈 음악과 문화적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팝송에 비틀즈 음악이 없다면 밥을 먹는데 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닥전마을 카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3회에서는 국내 대중음악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